안녕하세요. 에코동물병원 원장 김미애입니다. 오늘은 제가 키우는 거북이를 소개시켜 드리고, 그 다음에 거북이를 어떻게 키우게 됐는지, 그리고 키우면서 힘들었던 점, 이런 것들, 등갑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일단은 제가 소개시켜 드릴 아이는 이제 설카타 거북이거든요. 저희 귀염둥인데요. 이제 제가 이게 사연이 있었어요, 애기는. 우리 애기가. 그래서 이제, 2년 전에 애기가 저희 병원에 치료받으러 지방 경상도에서 왔는데, 애기가 이제 계속해서 먹어도 요산이 쌓이고, 뭐 결석 생기고 그래가지고, 그쪽 지역 병원이랑 부모님이 이제 좀 키우기 어렵다 해서 제가 기증을 받았던 아이예요. 근데 제가 기증받아서 키운 지한 2년째 되고 있는데, 굉장히 잘 지내고, 그다음에 그때는 한달 동안 잘 밥을 안 먹어서 거식증이 와가지고 힘들었었는데요. 여기 와서 치료받고, 그다음에 콧물도 너무 심했어가지고 입으로 숨 쉬고 막 그래가지고 호흡기 치료도 좀 저희가 집중적으로 했고, 식도관도 막 꽂아가지고 살리고 그런 아이인데요. 일단은 지금 이제 저희 그 부기는 설카타 종류예요. 설카타 다들 다 아시죠? 거북이 키우시는 분들은 설카타 종류 되게 아실 텐데, 얘네들은 되게 크기가 엄청 커지는 아이들이거든요. 이 얘기는 지금 저희가 한 25cm 정도? 그에서 28cm 정도 되는 아이인데, 한 6살에서 7살 정도의 아이예요. 근데 원래 이제 엄청 크는 애들이 1m, 막 1m 넘는 아이들도 있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계속해서 크는 아이인데, 일단은 이제 제가 많이 이제 애기 돌보면서 힘들었던 점을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제 거북이 애들은 제일 이제 건강하지 않은지를 좀볼수 있는 게 등어리, 등갑하고 배갑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애기 온욕시키고 잘 말리지 않아서 생기는 질환이 있었는데, 원래 기저질환도 있을 수 있지만 워낙 약한 상태에서 데려온 아이여서, 제가 키우게 된 아이여서 이제 온욕하고 좀 말리고 할때 조금 덜 말리고 하는 부분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오줌 쌌다. 그래서 일단은 애기가 이렇게 등갑이 안에 이렇게 좀 벌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를 좀 온욕하거나 목욕시킬 때잘안 말리면은 곰팡이가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애기도 곰팡이 피부병이 이렇게 있어서 이제 지금 치료 중인데요. 애기가 그래도 좀 많이 좋아진 상태예요. 처음에는 이렇게 막 피도 약간 맺히는 상태로 등갑이 뜯어졌었는데, 제가 치료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예방하는 방법은 이제 온욕이나 이런 거할때잘 말려주시는 것이 포인트고요. 만약에 곰팡이가 진단이 되면은 이제 먹는 약이나 이런 걸로 해서 이제 진균제를 써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배갑도 중요한데요. 배에서 이게 들어붙으면은 배갑이 이렇게 안에 있죠. 여기가 단단한지, 그리고 파인 곳이 가끔 있을 때가 있어요. 파였는지, 그리고 처음에 왔을 때 영양 상태 너무 안 좋아서 이 배갑이 다 엄청 물렁물렁했었거든요. 지금 많이 단단해졌는데, 좀 싸네. 그래서 일단 이제 배갑이나 등갑이 어느 정도 단단한 경도가 있어야지 이게 영양 상태가 좋다라고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키우시면서 배가 좀 말랑말랑해졌네, 그리고 이제 등이나 배가 뭔가 파였네, 이렇게 느껴지실 때는 조금 아기가 문제가 어디 아플 수도 있고 영양이 부족할 수도 있다고 하는 표현의 사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좀잘 봐주세요. 평소에 잘 봐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애들은 60개 거북이들은 대부분 초식이잖아요. 그래서 초식이들은 저희 나라에서 흔히 구할 수 있는 야채들을 저는 먹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청경채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다양하게 뭐 미나리도 먹고, 그다음에 이제 그 치커리 이런 것도 먹고, 양상추 이런 것도 되게 좋아해요. 근데 이제 건초도 많이 먹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건초, 말파파 어렸을 때는, 그리고 티모시 이런 것도 먹어줘야지 변이 이제 많이 단단해지고 저희 섬유질이 많아서 이렇게 변도 정상화되거든요. 근데 이제 건초를 잘안 먹는 아이들은 잘안 먹어요, 또. 그래가지고 기호성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지만, 건초 먹이시는 게 건초를 처음에 안 먹으면 건초 가루라도 돼서
먹여주시는 게 장 건강에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애호박 문제가 항상 이슈가 되는데요. 애호박은 많이 칼슘하고 인 같은 게 많아가지고 너무 많이 먹을 경우에는 콩팥이 좀 빨리 망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일주일에 한 두 번 정도만 애호박을 좀 주면서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데 애들이 이제 정말 좋아하는 건 제일 야채 중에 좋아하는 건 호박 애호박이거든요. 근데 너무 많이 입에 좋다 먹고 하고 싶다고 애호박을 많이 주게 되면은 내장 기관이 빨리 망가질 수 있으니까 그것은 되게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 거북이를 많이들 키우시는데요. 저희가 궁금하신 점이 이것보다도 훨씬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궁금한 사항이 생기셨다 하면 저희 병원 전화 주시거나 구동원 병원으로 전화 주시거나 아니면은 카카오 플러스 친구에서 저희도 상담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